버릇이다, 그치? 약속해? 아니? 자, 이 파트의 제목이 형용사 부사에서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위에 날아갔어. 일단 뭐 이런 거 하나 넣지 뭐. 오케이, 먼저 썸과 애니 공통적인 거 같이 한꺼번에 아는 이유. 썸과 애니가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다? 그렇죠,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으로써 뭐 썸, 북스 또는 머니도 되고, 똑같이 애니 북스, 애니 머니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공통사항이었죠. 그럼 비교한다. 비교해보면 뭐 일단 긍정문, 그 다음에 부정문 또는 빈문. 자, 여기서 뭐라고 쓰겠어요? 썸이라고 쓰겠죠. 그럼 여기는 애니라고, 아이고야, 애니라고 쓰겠죠. 그쵸? 그런데 썸 해놓고 블라블라블라 물음표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권유일 때, 그쵸?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nybody, anyone can do it. 지금 여기 쓰는 건 다 반대되는 예외되는 겁니다. anyone can do it은 뭐였더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자, 이게 썸과 애니에 대해서 쭉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재에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나왔냐? 이 내용 나왔고, 이 내용 나왔고, 이 내용까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것도 교재에 다 나왔고요. 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단수 명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썸북스, 썸머니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오케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럼 I have some friends에서 s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봤죠.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가능한 거 몽땅 다 고르세요. 하면 일단 I have some friends 되겠죠. I have any friends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쵸? 어느 거 이 규칙에 어긋나죠. 그니까 그 다음에 I have a few friends 될까요? 되죠. 그쵸? I have few friends 될까요? 오케이. 그니까 얘랑 똑같은 I have some friends가 있을 때의 뜻이랑 같이 되려면 얘는 안 되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얘를 쓴다면 I have few friends의 뜻은 뭐였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얘랑 얘 다 안 되죠. 그렇습니까? some 대신에 a few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뒤에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 있을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 문제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골랐을 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아이고 미안합니다. 얘죠. 얘를 골랐을 때 비슷한 뜻은 되겠죠. 친구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문제로 워크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Put more salt in it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안에 소금 좀 넣으란 얘기죠. 뭐 싱거운 모양이죠. 뭐 국 끓이는데. 그래서 그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Salt in it. 그래서 얘가 못 오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썸과 애니에 대해 살펴본 것 중에서 여기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근데 not도 없고 라고 얘기할 때 not만 찾아서는 안 돼. 내 안에 not 있다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 안에 not 있다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라든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내 안에 not 있다 라는 얘기를 원래로 얘기하면 부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틀린 문장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도 아직 안 배운 거 뭐 틀린 문장입니다. I hardly have eaten. 아, 이런 이상이 썼네. I hardly 아 여기 이렇게 두세 됩니다. 아셨죠? I have hardly eaten some apples.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여기에 이게 좀 이따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나오게 될 시제인데 한번 만나본 적 있어 리더스뱅크에서 have 플러스 PP 이러면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거의 사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거의 사과를 먹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선생님 왜 틀렸습니까? 이건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데요? 그렇죠.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난 거의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I have hardly eaten any apples. 그래서 이 자리에 썸이 있으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안에 낫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의 정체입니다.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낫처럼 취급한다. 낫이 아닐지라도. 뭐 대표적인 낫이 아닌데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는 never가 있죠. 낫보다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내 안에 낫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녀석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more dessert?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Would you like는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Would like는 뭐다라 그랬더라? 그렇죠. want라 그랬죠. want. 좋아하다가 아니고 like만 있으면 좋아하다 뭐뭐처럼 이런 뜻이지만 would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원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의문문이죠? 그러면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묻는 말이니까 그렇죠.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do you want more dessert? 한 거죠. would you like more dessert?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디저트 좀 더 원하십니까? 좀 더 드시겠어요? 이런 말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되겠다?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그렇죠. 왜 물음표인데 왜 some입니까? 이거 권유하는 거죠. 됐습니까? 권유의 의문문에서 뭐 당연히 좀 더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라고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Do you have more pencils with you? 너무 뻔하죠? 그렇죠? 너 뭐 연필 몇 자루 갖고 있니?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you? 저 이거는 권유하는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연필 갖고 있는지 연필 안 갖고 있는 건지 됐습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을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똑같은 묻는 말인데 여기는 왜 썸이고 여기는 아니지? 내용을 봐봐. 디저트 좀 더 원하냐고 묻는 거고 연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money to buy it. 그러니까 뭐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about it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뭐 얘들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얘는 some money처럼 쓰인 거죠. 그렇죠? 얘는 some money처럼 쓰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any books처럼 쓰인 거고 any money처럼 쓰인 거죠. 됐습니까? 셀 수 있거나 없거나 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치사한 문제 진짜 치사한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진짜 치사한 문제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뭐. Do you have any pencil with you? 이런 거. 틀렸죠. Any book 한 겁니다. Any books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치사한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미주지 부분을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찾기. Do you have, 뭐 이거 1번 Do you have more plans 했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넌 계획 있냐 이 말이죠. Plan이 뭐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고요. 여기 명사죠. 그러면 넌 계획 있냐라고 물을 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걸까? 진짜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한 걸까? 진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Do you have any plans?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plans? 야, 계획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1번, 2번 연달아 해놨네. 똑같이 물음표 붙었는데 뭐 will you have 무슨 bread 했으니까 뻔한 거죠. 그쵸? 그러면 will you have bread 하면 너는 bread 좀 먹을 거니? 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Some bread 해야 되겠죠. 여기는 복수형이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녀가 오늘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녀가 오늘 음식 입에도 안 댔어.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Not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any를 써야 되겠죠. 어? Not any니까. 그치? 예상했지? 지민아 그치? 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할 때 됐다 그치?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쳐갖고 뭐가 톡 튀어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승준님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She ate no food. 그렇죠. She ate no food today.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She ate no food today. Not any는 no라며. 그럼 no food 만들면 되겠고요. no는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명사 앞에 붙이면 되겠네. No friends 하듯이 no food.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did하고 ate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 She ate no food today.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지민아. 할 때 됐어 이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이거 뭐 어디에 이 근처에 이 주변에 뭐하니? 서점이 있냐고 묻는 거죠. 근처 서점 있습니까? 그쵸? Around here에 bookstores가 자 are there니까 존재 여부를 묻는 거죠. 됐습니까? 있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근처에 서점 있어요 라고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 Are there any bookstores around here? 해야 되겠죠.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뭐 서점 있나? 궁금해서 묻는 거죠.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실을 전달해줘야죠. 없는데 있다고 얘기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다음 문장에 some 또는 any를 포함시켜서 긍정문이라는 얘기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경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문은 not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not이 있으면 거꾸로 뭐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의문문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I don't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나는 뭘 갖고 있지 않다.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뭐를 위한? 이번 주말. 이번 주말을 위한 아무 계획도 없어.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를 빼내면 do하고 have가 합쳐지니까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have some plans. 계획 좀 있어. 그러면 이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봤습니까? 이 친구. 그러면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have a few plans for this weeken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계획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I have a few plans.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자 2번 not이 있으니까 not 거둬내란 말이죠. 그러면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하면 되겠죠.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연못 속에죠. 연못 속에 약간의 물이 있다. Some pond라고 썼네.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뭐 대충 써도 알죠? Hey, there is some water. 그렇다면 이번에 some은 예 찾아봤습니까?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죠. There is a little water. 물이 좀 있어. There is some water.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nd.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같냐 하면은 a lot of 대신에 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 여기 뒤에 온 녀석 안 쳐다보고 막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a lot of 뒤에 만약에 books가 있어. a lot of 뒤에 man이 있어. men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many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이거 man의 복수형이잖아. 그쵸? 근데 a lot of water 돼 있어. 그럼 a lot of water면 a lot of가 이번에 man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much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야 some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했는데 some만 쳐다보고 여 뒤는 보지도 안 하고 막 지 맘대로 막 찍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not이 없습니다. not을 집어넣으랍니다. 그쵸? 그러면 뭐 축약형으로 I want buy any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쿠키를 전혀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I won't buy any cookies.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또 not any 있네. 그쵸? 지민아 나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얘랑 얘랑 합쳐져서 no가 되죠. no가 돼서 어디 가서 붙어 있겠어? cookies 앞에 붙어 있겠지. no friends, no cookies.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not이 빠지면 얘는 뭐로 바뀌어?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이 되겠죠. I will buy no cookies. 쿠키 구입 안 할 거야. 됐습니까?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I will buy no cookies for him. I will not buy.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그 다음, not 없습니다. not 너랍니다. She wants to drink some tea. 그녀는 저 차를 좀 마시고 싶어 한다죠. 그러면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 She do want to drink any tea 하면 되겠죠.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있는 some, 저 묻지 않는 문장일 때, 저 묻지 않는 문장일 때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하면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she wants to drink a little tea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왜 밑에 거 이거 보고 얘기 안 해요? 이건 not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She wants to drink a little milk. She wants to drink some. She wants to drink a little tea. She wants to drink some tea.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질 세 문장 칼질 누가 무엇을 몇 개의 사과를 이거 제목을 잘 봐 써맨이야. 몇 개의 사과를 뭐 했다? 먹었다. 무슨 시제? 과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영어는 항상 이제 작문할 때 시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사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는 이번 문장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떤 도움을 약간의 도움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너는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 이 말이죠. 영어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부엌에 누가 약간의 음식이 뭐한다?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 현재 시제 여기 있으니까 나오고요. 이거는 과거 시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asn't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 왜 weren't가 아닌지 왜 wasn't를 굳이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작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키가 커? 아까 정리한다 그랬구나.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누가 뭐 했다? He가 had 했다. 무엇을? Some apples. 됐습니까? He had some apples. 이렇게 쓴 사람은 없겠지. 됐습니까? Some book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He had some appl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변 봤죠. 뭐 나대는지 묻는지 밟고 그 다음에 얘도 쳐다봤죠. 그쵸? 그럼 이 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few로 바꿔 쓸 수 있겠죠. He had a few apples. Some appl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뭐하니? 너는 필요하니? 부터 하면 되겠죠.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무엇을? Any help? 하면 되겠죠. Do you need any help?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Do you need any help? 근데 막 애가 막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막 뭘 막 들고 가고 있어. 그래서 막 이러고 있어. 그때는?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예스라고 얘기할 거야.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은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긴 글, 만약에 얘가 이 문장이 어떤 긴 글 중간에 나왔다. 그럼 앞에 힘도 죽겠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쌍따옴표 해갖고 Do you need some help? 하면 그건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Do you need any help?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자 help가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죠. 무슨 뜻의? 도움이란 뜻의 명사죠.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A little. Do you need a little help? 됐습니까? Do you need any help? 그 다음에 여기에 왜 there wasn't, 왜 there weren't 하면 왜 안 돼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키에게 wasn't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그쵸? food는 book 같은 애야? water 같은 애야?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wasn't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weren't는 올 수가 없죠. 그 존재하는 물체가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그쵸? 됐습니까? foods 이런 표현, 물론 foods라고 쓸 때도 있는데 이때는 음식의 다양한 종류가 뭐 이런 얘기할 때 뷔페 갔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이때는 foods를 쓸 이유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그러니까 water 같은 money 같은 애가 지금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복수를 어떻게 씁니까? water 어떻게 씁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어떤 사람 긴장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쵸? 어떤 사람 긴장하고 딴 사람 시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표현은 그게 들어가죠. 그쵸?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하면 되겠죠. 또 치킨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럼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 쉬운데? 그래서 이 표현은 뭐하고 똑같다? There 승빈이가 시켜달래. 시켜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냐 여기. 아니 이거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변신시켜볼까?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요렇게 해갖고 뭐 하면 되겠어. 그럼 되잖아. There was no food 해야 되잖아요. No가 형용사라 그랬어 분명히. Not은 부사라 그랬어. 부사. 부사니까 빈도 부사랑 똑같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조비디 일반 앞이죠. Not은 부사기 때문에. 하지만 No는 뭐야? No는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 No food, No friends.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조립식 장난감이야 영어는. 요거 합쳐가지고 요거 만들고 얘랑 얘 이거 이상한데 얘랑 합쳐갖고 뭐 did랑 it랑 합쳐서 8 튀어나오든지. 알겠습니까? 뭐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표정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썸과 애니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바뀌죠. 분위기가 확 바뀌면 지금까지 형용사 얘기했고 이제부터 어찌시 부사의 쓰임과 형태. 뭐 형태를 먼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nice는 무슨 뜻을 가진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아 나는 부사가 되고 싶어 이러면 되죠. nicely 됐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근데 포커스 48에서는 뭐라 그래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녀석들을 모아놓고 조심하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딴 거 나오나요? 내가 참 뻔한 거 아니에요? 책이 뭐 문법책이 뭐 다 그렇지 뭐. 됐습니까? 자 쓰임이라 그러면 이제 쓰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부사 뭐 일단 뭐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버전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 만들거나 그렇죠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해놓고 책에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이래 돼 있죠. 뭐 빼고 명사를 제외한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했는데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중학교 때 들었더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 이제 와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더 쉽게 전달할까라고 고민했더니 뭐에 대한 대답이더라?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how는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의문 부사라고 그래서 의문사 할 때 의문 대명사도 있었고 의문 형용사도 있었고 의문 부사도 있었습니다. 얘들을 보고 의문 부사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어떤입니다. loud 어떤 시끄러운 됐습니까? lucky 운 좋은 safe 안전한 real 어떤 진실인 사실인 됐습니까? 참 리얼하다 사실적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sudden attack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됐습니까? busy 뭐 busy bee 한번 보겠어 busy bee 바쁜 벌 simple question 한번 보겠어 simple question 간단한 문제 wonderful scene 환상적인 장면 이런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얘들은 뒤에 loud voice lucky man safe place real world sudden attack voice man place 여기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명사죠 그리고 명사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애들이 부사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막 저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렇죠? loudly는 맞습니까? 맞죠 suddenly 맞나요? 맞죠 luckily 있다고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럭킬리는 L-U-C-K-I-L-Y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B-U-S-I-L-Y 해야 될 거고요 Safely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Simply 맞나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 빼고요 얘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이 빼고 잠깐만 심플리 갑자기 스펠링이 뭔 것 같다 심플 예산 PLY 아 맞다 그래 어 맞다 심플리 갑자기 바보 멍텅구리가 된 기분입니다 왜 갑자기 얘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지? 뭐 간단한 방법이 있죠 심플리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왜 스펠링이 기억 안나지? 맞네요 됐습니까? 심플리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S-I-M-P-L-Y 됐습니까? 오케이 깜짝이야
simply 간단하게 단순하게고요. 그다음에 really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wonderfully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LLY 하면 되겠죠. wonderfully. 됐습니까? 그래서 simply 스펠링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E를 빼고 Y를 붙여준다. 오케이. Simple, simp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loudly랑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건 뭐, shout loudly. 이런 거랑 어울리는 거죠. Shout loudly. 그 다음에 뭐, luckily I met him.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he arrived safely. 안 보겠어요? He arrived safely. 그쵸. 됐습니까? I really love you. 어찌 love you? Really love you. He opened the door suddenly. 문 열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working busily. They are working busily. 바쁘게 일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Simply, she said no. Simply, she said no. 그녀는 아니야, 싫어! 라고 대답했다. 됐습니까? 곰곰이 생각 안 하고 단순히 그런 답만 줬다. Simply, she said no. I said to her that I love her. So I said to her, will you marry me? 이랬어. 근데 simply 어? 어떤 남자 내가 그녀한테 will you marry me?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녀가 simply she said no. 그냥 싫어. 그냥 싫어. 됐습니까? Just she said no. Simply she said no. Simply는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이해하란 말이에요. Simply She said no. 됐습니까? 그냥 궁금해 생각 안 하고 걍 싫어 라고 걍 이런 느낌이야. Simple 걍 싫어. 됐습니까? Simply no.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 did it wonderfully 하면 되겠죠. You did it wonderfully. 멋지게 해냈다 이런 거. You did the job wonderfull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를 몽땅 다 찾으래요.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뭐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는 어찌를 찾든지 어찌 어떤 만드는 어찌를 찾든지 어찌 어찌를 하고 있는 어찌를 찾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이렇게 하란 말이 결국 They chose the gift carefully. 무슨 뜻이야? 그들이 뭐 했다? 뭘 골랐는데? 어떻게? 그렇죠. 이 녀석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찌 골랐다?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주의 깊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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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hey chose the gift. 땡 탈락이고요. 어떻게 부르면 되겠다? 선생님, 이게 현재시대죠. 글쎄요.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 자, chose 여러분도 어디서 만나봤어요? chose? 응? choose. chose. chosen. 아, 다 까먹었구나. 고심되게 또. to cho chosen. 왜 이렇게 배웠을까? to cho chosen. to cho chosen. 과거잖아. chosen은 뭐랑 뭐랑 합쳐서 만들어진 거야. did랑 choose가 합쳐서 chose가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뭘 하겠어? How did they choose the gift? did 나갔는데 chose 쓰겠냐? 원래대로 와야지. How did they choose the gift? gift. 어떻게 골랐는데 세심하게 주의 깊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식어는 말을 쓰라고 했는데 그럼 뭐 어찌 어떤지 어찌 하다든지 그쵸? 어찌 했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뭐 쓰라 그랬네? chose라고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세심하게 골랐다. 그 다음에 The children are so lovely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야? 애들이 정말 정말 사랑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는 뭡니까? so 하고 lovely. lovely죠. 그렇죠? 안 속네. 그렇죠?
옥장판 산 사람 한 명 있죠, 저기. 러블리가 무슨 부사야? 됐습니까? 오, 승빈이 회심의 한 방. 시험도 좀 그렇게 정신 차려서 해라, 또 까자. 됐습니까? 오케이. 러블리는 내가 주의를 줬습니다. 러블리 하면, 자, 여러분들 머리에서 러블리가 딱 나왔어.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딱 땡기니까 뭐가 딸려 나와? 러브? 프렌들리가 딸려 나오지 않나요? 그쵸? 네. 맞습니까? 오케이. 뭐에다 뭐 붙이면 뭐 된다?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호가 꾸며주는 말은 당연히 러블리겠죠. 됐습니까? 자, so 나왔으면 so 대신에 very 쓸 수 있나요? The children are very lovely 되나요? 당연히 되죠. very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데. 또 이거 써야 돼요? very 하고 so 하고 그다음 뭐 쓸까요?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the children are such lovely 되나요? 안 되겠죠. 똑같은 표현을 난 such를 죽어도 써야 되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such를 난 꼭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 안 써도 안 돼요. 아, 난 꼭 쓸 거야. They are such lovely children 이러면 되겠네. 이거 they를 더라고 썼네. 이러면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지. 까불지 말고 내가 더라고 쳐도 니들은 눈에 데이로 보이면 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children are so lovely, the children are very lovely는 되는데 the children are such lovely 안 돼. 나 such 꼭 쓰고 싶어. such 너무 좋아. they are such lovely 해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나도 안 쓰. he is very lovely 되죠? 그쵸? 그 다음에 lovely도 됩니다. 근데 나는 꼭 여기다가 boy를 넣고 싶어. 그러면 he is, 자, boy 때문에 일단 제일 쉬운 건 he is a very lovely boy겠죠. 근데 여기 search를 쓰면 눈치챘네. 됐습니까? 저 a search는 발음이 힘들다 했죠. 요렇게 얘가 바뀐다는 거. he is such a lovely boy. 됐습니까? 뭐 it's such a 하면 개? 뭐 이런 느낌이잖아. it's such a 느낌이 강하잖아. 개 귀여워 뭐 이런 느낌. 개 귀여워 이거 뭐 개 사랑스러워 또 강한 느낌이잖아. such a 또 맡은. 됐습니까? 왜 니들 많이 쓰면서 왜 내가 쓰니까 왜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진정들 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이거 여러분들 알텐데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politely네. politely 그렇죠. 그렇죠. politely 안하고 외국 애들은 politely 이릅니다. politely important 안하고 important 이릅니다. important 오 잘하네. 잘 따라하네. 월드 안하고 world 이러죠. 혀를 왜 이렇게 굴리는 거야? R이니까 R 발음 땡기고 L 발음이니까 혀 바꿔 밀고 R은 혀가 혀끝이 목구멍 쪽을 향하고 L은 뭐 윗니 밑으로 혀가 가서 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world girl 자 뭐 그렇고요. 자 politely는 뭔 뜻인 거예요 이거? 자, can you help me를 쓰는 것보다는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를 쓰는 것이 좀 더 어떤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이다 이랬잖아. polite가 그럼 뭐야? polite 공손하니죠. 그럼 polite는 공손하게, 공손히. 자, 이때 써먹으려고 내가 이게 좀 더 polite한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했네. 결국 눈치를 못 썼네. 맞습니까? 자 그럼 칼질 해보겠습니다. 칼질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냐? She가 물었다. Asked at the whom? Me. What? The way. How? Very politely. 그렇죠. 그녀가 나에게 그 길을 매우 공손하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사 밑줄 그은 건 뭐 얘는 뭐 주어 동사니까 아니고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고 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명사니까 여기다 밑줄 막 긋고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부사고 얘도 부사인데 베리가 꾸며주는 건 그렇죠. 베리는 politely를 꾸며주고 근데 politely도 또 자기도 부사니까 politely가 꾸며주는 건 공손하게 뭐했다? 애숙대했다. 그래서 베리는 부사로서 어찌어찌를 만들고 있고 politely는 부사로서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소피아 speaks 한다. What? English. And Korean. 그렇죠. 영어와 한국어를 2개국어 한단 말이죠. How? Well. 그렇죠. 잘한단 말이죠. How does she speak? 이 말이죠. How does she speak them? 그것들 어떻게 말해? 잘한다. 잘한다. 됐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잘한다는 완전 느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우유를 뭐 따르다가 막 팍 엎질렀다. 그렇죠. 잘한다. 엄마가 잘한다 이러시죠. 오 잘한다 이러시죠. 잘한다. 그렇죠. 망한 거죠. 그렇죠. 키보드 위에 저. 예, 뭐 진정들 하시고. 어. 폰 위에 어때? 폰 위에. 아, 해봤어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맞춰봤어요. 와우. 뭐래요? 폰을? 잘 익어서 나오던가요? 큰일 납니다. 뜨거운데 오래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이죠. 아, 이거 멋지게 나온 김에 예방접종 하나 해야 되겠네요? 예방접종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 시끄러이 자식들아. 자,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이 맞고요. 그 다음에 very 대신에 딱 보고 뭐 바꿨을 수 있냐면 옆에 둘이 더 나타났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굽니까? 쏘는 되죠? 그쵸? 서치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뭐 이거 알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 이거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 영화가 매우 더 재밌었다 뭐보다 보다 이건 틀렸어요. 네? 왜냐하면 매우 더 재밌었어. 오케이. 훨씬 더 재밌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비교니까? 그래, 훨씬 더 재밌었다. 그렇지. 매우 더 재밌었다. 그럼 물론 쓸 수도 있지. 매우 더 재밌었어. 우리는 쓸 수도 있어. 근데 얘들은 매우 더 재밌었다 하면 안 된대. 됐습니까? 훨씬 더 재밌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다음 파트, 여러분들, 여기, 이거 다음 할 게 비교예요, 비교. 됐습니까? 비교급. 비교해요, 비교. 진정들 하시고요. 됐습니까? 비교. 자, 집중! 시험 안 친다고 다 풀어져가지고 말이야, 이놈 시기들. 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틀린다니까? 조금 멋지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설명할게요. 아니. 잠깐 기다려봐. 자, 비교급은 대리로 수식하지 못한다. 라는 문법적 규칙이 있어. 원급을 수직할 때 쓰는 거야. 베리나 소나 서치 같은 애들은. 아니 그냥 들어다 뭘 또 필기까지 해. 됐습니까? 어차피 좀 이따 할 거야. 됐습니까? 뭐 쓰려면 써도 되는데 뭐. 됐습니까? 아니 굳이 뭐 예방접종 그냥 들어놓으라는 얘기야. 야 니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건 필기 안 하고 말이야. 어? 예방접종 열심히 쓰고 있으면 돼. 어? 자 그래서 얘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을 만들어야 돼. 훨씬 더 재밌는. 그래서 얘는 반드시 much를 하거나 much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또는 a lot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훨씬 5종 세트입니다. 훨씬 5종 세트. 훨씬이란 뜻의 5종 세트. Still, 여러분도 여전히 아직도라고 알고 있죠? 네. 훨씬이란 뜻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far, 먼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근데 훨씬이란 뜻도 있다고요. far more. 뭐,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누르스름하다, 뭐, 놀이끼리 하다, 뭐, 노릇노릇하다. 뭐 우리도 그래. 영어 배우기를 한국어 배우기를 영어가 어려워요.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자기가 영어를 영어 번씩 영어를 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거. 우리는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좀 더 발달시킨 거를 좋아했고 우리 민족은 뭐를 좀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 얘랑 얘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얘들은 개수나 시간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 훨씬 a lot more도 있었고요. a lot more interesting. 훨씬 더 a lot이 많이 thanks a lot 할 때는 많이 고맙다죠. 근데 훨씬이란 뜻도 있고요. much가 훨씬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much more. far more, a lot more, still more, even more 이런 식으로 5종 세트 뭐 결국 얘가 기억하는 거면 얘가 됐습니까? very more 이러면 뭔가 이상한데 이래야 돼 됐습니까? 좀 그러면 안 된다고 very more 하고 입 한 번씩 딱 때리세요 됐습니까? very more 이러면 very more, very more, much more 됐습니까? much more 뭐 이러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ly죠. 너는 점심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어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급하게. 아까 전에 지금 얘는 뭐랑 똑같냐 하면 very politely 하고 똑같은 구조죠. so는 quickly 꾸며주고 있고 quickly는 eat을 꾸며주고 있죠.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 사실 엄밀하게 부사에다가 뭐, 만약에 여기 부사를 밑줄 꾸라 그랬으면 얘도 사실은 밑줄 꺼야 됩니다. 얘도 부사니까. 밑줄 꾸란 문제는 아니죠, 지금. 됐습니까? 위에 밑줄 꾸란 문제에는 not이 없었네. 그 다음에 the prince and princess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리브드했다. 어찌 리브드했다? 해피리하게. 어찌 ever after. ever after의 뜻은 그렇죠. 그 후로 쭉이죠. 됐습니까? 그 후로 쭉. ever after. 뭐 보통 fairytale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fairytale 끝날 때. 맨날 이런 얘기 나와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뭐 이러면서. 자, 계속해서 관로 안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더걸이 뭐 했다? stood up 했다. 어찌? 그렇죠. 천천히 일어섰단 말이죠. 그 다음에 he left the room 그가 문 외, 아, 그 방 왼쪽에 있었다 어찌 quietly 문 왼쪽에 있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말립니까? 그는 그 방을 뭐 했다? 떠났다죠 나섰다 얘는 뭐의 무슨 형?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왼쪽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너 그는 그 방 왼쪽에 오케이 곤란합니다 quietly he left the room quietly 조용히 방을 나섰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 깨울까봐 그렇죠 엄마 깨우면 이제 몰래 그렇죠 방에 거실에 나왔고 새벽 2시에 게임 못하잖아 그렇지 조용히 나간거죠 됐습니까? 양말 신고 나가야죠 그렇죠 많이 하는 많이 한 생활형 그렇죠 됐습니까? I should leave the room. 그 소리 진짜 시끄럽게 나요. 맞아요, 진짜. 데이서 깔았습니까? 장판. 장판이 장판? 진짜. 장판 그 소리 안 나는데? 아니 거의 그냥 소리 그냥 일어나 있을 때 엄마 바뀌어 있으면 걸어도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러면은 거실에다가 어항을 하나 설치를 해. 네? 어항 같은 거. 왜요? 항상 시끄럽잖아.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엄마 끄고 자요. 예? 그 시끄럽다 끄고 자요. 헐. 아 그럼 다 듣는데 물고기. 그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에는 방이 크게. 거기로 창문을 열고 나가요. 베란다로 이렇게 쓱. 아 그래 그쪽 뒤쪽 있잖아 그래. 네 뒤쪽에 거실로 이렇게 쓱 가면 되는데 요즘은 제 머리 위에 핸드폰이 있어요. 어 웬일이야? 아 제가 맨날 학교 갈 때 악어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고 머리 위에 올려두라고 해서 새벽에 일어나. 아, 어머니한테 맞아요. 다이소 가서 알람시계 쌉니다 하나 사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위가 뭐 했다 위가 뭐 했다 위가 파운드 했다 무엇을 the answer를 어떻게 easily 쉽게 우리는 그 대답을 쉽게 찾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와 에이미가 뭐 했다 댄스 했다 어찌 beautifully 어디서 on the stage에서 됐습니까? 아름답게 무대 위, 온더 스테이지는 무대 위에서인지 아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포커스 48. 저 둘이 형태가 같대요. 그래서 뭐 미리 하면 패스트 같은 애들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밑에 보지 말고 일단은 얘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그렇죠? 이지? 얼리 이지는 이질입니다 이 친구들아 그 다음에 얼리 나왔으니까 반대말 late 그렇죠 자 그리고 페스틀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들리는 있고 이번 추석 때 만나지 않죠 관계 없고요 레이틀리도 있죠 레이틀리 무슨 뜻이었고 최근에였죠 됐습니까 늦게가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enough, 오! 우와, 밑에 봤죠? 봤어요. 안 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enough는 enough money. 그 다음에 fast, fast enough. 됐습니까? enough money는 무슨 뜻이야? 돈. 오, 그렇죠. 그 다음에 fast enough은 충분히 빠르게. 부사일 때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됐습니까? enough도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 주의해야 된다 enough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쓰란 얘기는 이제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고 나서 그렇죠 어떤인지 어찌인지 보면 되겠죠 they had a hard time 그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 보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럼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죠 당연히 그렇죠 어떤 시기 힘든 시기. 그래서 타임이 명사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 명사 수식 hard time. 힘든 시간.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d an early dinner. 그가 무엇을 early dinner를 뭐했다? had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early는 뭐예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그렇죠. 형용사죠. 그렇죠. 디너를 뭐 해주고 있다? 똑같이 꾸며주고 있죠. 디너도 명사, 타임도 명사. 그는 이른 저녁 식사를 먹었다. 어떤 디너? 얼리 디너. 어떤 타임? 하드 타임. 어떤 것? 어떤 것?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내가 뭐 했다? got up 했다. 언제? late. 언제? this morning. 그래서 얘는 뭐다? 부사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나 또는 how. 됐습니까? 뭐 하우라고 봐도 돼요 칼로 두부 썰듯이 뭐 얘는 무조건 웬이야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언제 일어났니? 늦게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됐습니까? 근데 웬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웬에 대한 대답이 두 개 연달아 나온 거예요 When did he get up this morning? he got up late this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아래에서 알맞는 녀석을 골라라 그래서 he kicked the ball high죠 됐습니까? 자 high도 형용사 부사 똑같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를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파악해보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he가 kicked 했죠 what? how?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높은이야 높게야 높게니까 어찌죠 어찌 부사 자 이거 highly 나온 김에 얘기했습니다 highl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very의 뜻이야
highly respected 이거 되게 많이 쓰요. highly recommended 이런 말 많이 쓰죠. highly recommended. 네? highly respected. 그렇죠. 매우 존경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 그렇죠. 이디잖아. 입장 밖에 넣었듯이 highly respected. 매우 존경받는. 그래서 highly는 very not so의 의미입니다. highly는 매우란 뜻입니다. 아, 좀 fastly란 단어가 있을까 혹시? 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fastly 없네요. fastly는 없어요. 역시 없었어. 근데 언젠가 생길지도 몰라. 됐습니까? 언어라는 게 이제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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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신조어 뭐 개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신조어지. 내가 듣기 시작한 게 한 5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까? 신조어죠. 그러니까 걔 이제 외우다. 막 걔들 뭐 외국인들 그러겠죠. 그렇죠. very하고 똑같은 게 뭐 정말 매우 이런 건데 좀 이따가 이제 개도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죄송해요. 애쓴다. 오케이. 지금 그만뒀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에라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니들끼리 지키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My uncle is driving. 나의 삼촌이 운전하고 있는 중이죠. 어찌 so fast. 그렇죠. 매우 빠르게. so는 fast 꾸미고 fast는 drive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찌 운전하다? 빠르게 운전하다. 어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버스가 뭐 했답니까? came 했대죠. 그렇죠. when? 5 minutes late. 그렇죠. 그러면 late은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당연히 부사겠죠. 5분 늦게 이 말이죠. 5분 늦게. 언제? 5분 늦게. 도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5분 최근에 도착했다 하시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5분이면 최근에 맞네.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5분 최근에 도착했다 얘기하는 사람 어딨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얘를 바르게 해석하란 얘기는 이 녀석이 그렇죠, 형용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를 파악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he's a fast winner, a swimmer 는 fast가 뭐로 사용됐어요? 그렇죠. 형용사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는 빠른 수영 선수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만들고 있는 어떤 시 형용사. 그 다음에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왜요? 를 위해서.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사 동어리에요. for the exam도. 어쨌든. 오케이. 근데 여기에 부사는 for the exam도 있고 hard도 있죠. 그럼 hard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그렇죠. study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죠. 어찌 시작 어찌 어떠 어찌 하다 만들고 있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mu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should? should 말고 완전 똑같은 거. 그렇죠. have to죠. you have to study hard for the exam. 오케이. 그 다음에 happen이 뭐 뜻입니까? 발생했다. 그렇죠. it happened 했다. when? in late summer. 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또 when에 대한 대답 또 나오죠. 언제? last year. 그 일은 작년 늦여름에 발생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부사는 last year도 부사고 in late summer도 부사의 덩어리인데 우리가 late만 살펴보면 late는 형용사로 쓰였습니까? 부사로 쓰였습니까? 그렇죠. summer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여름? 는 여름.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 예,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는 여름 이러죠. 는 여름에 작년 는 여름에 발생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빈도부사 하면 이제 뭐 들어가야 위치, not 들어가야 위치인데 뭐 말로 정리하면 조비디 일반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he is late for school은 그는 학교에 지각한다 인데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he is never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죠. he is not late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gets up early. 나의 여자 형제가 일찍 일어나는데 often을 집어넣으면 my sister often gets up early. 자주 일찍 일어난다. my sister doesn't get up 할 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always walk to school. 나는 항상 학교까지 걸어 다닌다. 됐습니까? I will not walk니까 I always walk to school.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usually, 아 women이네 미안합니다.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woman이 아니고 women.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참 슬픈 사실이죠. 그쵸? women usually live longer. 뭔 소리야 women usually live longer. 여자들이 usually live longer. 아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산다? 그쵸. 일반적으로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더 장수한다. 예 몰랐어요? 네요. 한 5년 정도 더 오래 살죠. 네요. 신체적으로 뭐 술 담배 안 해서 그렇겠죠 뭐. 됐습니까? 네네. 빨리 가겠죠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라는 게 뭘 내봤단 말이야? 뭐를 내봤다? 통계를 내봤단 말이죠.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더라. 됐습니까?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니가 다 술.. 술.. 술은 먹어도 담배는 안 될 것 같은데 담배를 왜 피워? 노담 노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그럼 오전에 항상 그의 사무실에 있다. I can never understand him. 난 절대로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동사를 추가하래요. 그러면 일단 비 내린다는 it rains죠. 그러면 비 내리지 않는다는 it doesn't rain이죠. 그러면 자주란 말이 뭐니까? 그러니까 it often rains in spring 하면 되겠죠. Okay. It often rains in spring. 예? 네, 뭐 여름에 뭐 일단 제일 많이 내리는 건 여름인데 뭐 초봄이나 뭐 늦봄이나 이럴 때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을에는 잘 안 내려요. 그는 절대로 그 나라를 잊지 않을 거.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도 그려갖고 기단이 4개 있는데 그쵸? 뭐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남태평양 기단이 있는데 뭐 이런 설명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겠죠. 과학쌤, 과학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자, 봄에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요. 양쯔강 기단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바람이 좀 불거든요. 얘들 둘이 만나면 성질이 달라. 얘는 바다 쪽, 찬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습기는 많아. 얘는 기온이 조금 더 낮도도 남쪽에 있잖아. 좀 더 높고 건조해. 그럼 둘이 딱 만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안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를 타고 올라가요. 안 섞이니까.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면 공기가 상승하면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유리창에 보면 물 생기잖아. 그것처럼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구름이 생기면 뭐 하겠노? 비가 내리겠지. 됐습니까? 장마전선은 얘들 둘이 싸우는 거고요. 시베리아 기단하고. 뭐 곧 배울 겁니다. 그다음 그는 절대로 그날 잊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ever forget that day. 하면 되겠죠. He will never forget that day.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또 S 쓰고 이러지 않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일반적으로 집에 늦게 오신다. My dad usually comes home late. 그렇죠. 뭐 gets home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뭐 comes 한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comes 했겠네요. 별 문제 없겠네요. My dad usually comes home late.
그 다음에 이제 이어동사는 뭐 look at은 이어동사가 아니다. look at me 한다 했죠. 그쵸? 하지만 put on it 하면 되고 put it on 한다 했죠. 이 두 가지 비교했었고요. 오케이. 그래, them을 집어넣어요. don't throw them away 가 뭔 소리예요? 그것들 버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throw away 뜻 알아두세요. 버리다. Don't throw them away. 그것도 버리지 마세요. Don't throw them away. 그 다음 2번은 답이 두 개죠. He put his bag down on the floor 되고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His bag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He put it down on the floor 밖에 안 된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뭐야? 부사죠. 이어동사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부사. 부사라고 그랬죠. aw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러니까 또 동사 플러스 부사란 말이야. 전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down이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down the hill 한 무슨 뜻이야?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말이죠. down the hill. 그럼 이거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뭐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down the hill 이럴 때 down은 전치사고 put down 할 때 down은 부사란 말이야. 똑같이 생겼는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으신 부분을 관로 안에서 대명사로 바꿔라. 그럼 뭐 he, Jack put it on이죠. 그거 입었다. 이 put은 당연히 Jack 봤죠? 그렇죠? 몇 번째 녀석이겠다? 이 속에 뭐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겠죠. 뭘 보고 알아? S 안 붙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잭은 그거 입었다. 풋이란 말이죠. 두 번째 풋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your gloves 안만 길어봐도 되면 please take them off죠. 그거 좀 벗어주십시오. 장갑 좀 벗어주십시오. please take them off. put on하고 put off가 아니라 했습니다. put on의 반대말은 take off.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put off도 내가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푸드 오프의 뜻 가르쳐 줬는데? 푸드 오프 뭐하다? 연기하다 미루다 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교재 이게 1권이죠. 2권도 이제 곧 할 건데요. 2권에도 또 이어동사가 나올 거고요. 푸드 오프는 그때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give up. Don't give it up이죠.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 마. Don't give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불 껐다. 답 몇 개? 두 개. 시제는? 과거. 과거죠. 그쵸? 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세요. 어떻게 쓴 사람은? 이렇게 쓴 사람은 됐습니까?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든지 됐습니까? The light 하면 되겠죠. She switched off the light도 되고 She switched the light off.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She switched it off 밖에 안 된다. Switch off는 뭐하고 똑같은 뜻? Turn off하고 같은 뜻 됐습니까? Switch up, turn off. 그 다음에 그는 신발을 벗었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당연히 과거죠. 벗는다가 아니고 벗었다니까. 그래서 he가 또 뭐 he take off 이러면 제발 좀 알겠습니까? 그렇죠. takes off라도 하든지. 그래서 he 그렇죠. he took off his shoes 하든지 he took his shoes off 하든지 안만 길어봤자 them. He took them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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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가 정원에서 그것을 주웠다. 무슨 시제? 과거죠. 그래서 뭐가 했다? 셀리가 뭐 했다? picked 했다. it. 그것들이네. them up. Sally picked them up. 또 이거 아 미안합니다. In the garden.
So they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So they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Me too. 빌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무슨 시대? 미래. 그렇죠. 그래서 빌 will bring it back. 됐습니까? Bill will bring it back. 됐습니까? 이렇게 이어 동사가 끝이 났습니다. 네, 아장 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잘 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또. 두루루루루.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입니다. 문법책은 늘 형용사 부사라는 챕터가 끝나고 나면 뒤에다가 예를 붙여놔요. 왜일까?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자, 시험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많은이란 말을 뭐로 바꾸면 더 많은 하면 비교할 때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무슨 시야? 형용사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빠른이란 말이 있었어. 빠른. 그렇죠? 뭐 더 빠른 또는 뭐 가장 빠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비교할 때 쓰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부사 다음에 항상 비교 표현이 있고, 비교 표현은 비교 표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교 표현에서는 다양한 형용사와 부사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어휘들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어휘. 됐습니까? 뭐 좌절한 이런 표현들. 그렇죠? 좌절한. frustrated라든지. 그렇죠? 뭐 긴장된, nervous 뭐 이런 것들. 걱정하는, anxious. 됐습니까? 그런 단어는 중3 때 배울 거고요. 중3 뭐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됐습니까? 조금 남았죠. 아, 그렇습니까? 를 배워야 한다. 배우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이 이걸 붙여서 또는 이것을 붙여서 최사급을 만드는지, 아니면 이거나 또는 이거를 붙여서 최사급 만드는지, 그리고 불규칙인 애들. 됐습니까? 불규칙들을 익혀야 한다. 이게 너무 많다고? 오케이. 뭐 걔들? 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거 배우겠지. 그렇죠. 그래서 좀 쉽죠. 자, 핫을 여기다 넣어볼까? 핫은 어떤 쪽에 들어가? 첫 번째 칸이야? 두 번째 칸이야? 세 번째 칸이야? 당연히 해줘. Hotter, hottest. Hottest.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넣을 만한 건 뭐가 있나요?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만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런 게 있죠. 이제 이거 외워야 되겠네요, 또? 예! 와! 되게 좋아하네? 박수 막 치고 난리 났단 말. 그렇죠. 행복해요, 행복해요. 됐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휘가 받쳐줘야 된다. 됐습니까? 왜 저거? 단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포커스를 보면서 뭘 배우게 될지.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 이제 여기서부터 포커스 51과 52는 방금 얘기했던 어휘를 익히는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Simple, more simple, most simple 또는 simple, simpler, simplest 뭐 이런 거라든지. 됐습니까? Good, better, best, more, more,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이런 것들.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Good better best. Very better best. 이런 것도. 이것도 분유티 카드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왜요? 있죠.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는 단어고요. 네. 여기는 문장입니다. 그럼 그것도 단어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단어들 왜 이렇게 문장에 써먹으려고. 근데 이제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했는데 뭐 간단하게 원급 비교는 내가 너만큼 키 크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원급 비교를 합니다. 난 너만큼 키가 커. 너랑 나랑 키가 비슷해. 이거 됐습니까? 뭐 이거랑 이거는 뭐 이거는 이것만큼 비슷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같은 정도를 비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원급 비교를 가지고 비교급 비교, 그러니까 형태는 원급 비교인데 내용은 비교급 비교가 될 수가 있어. 뭔 소리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넌 나만큼 키 크다는 이건 그대로 너랑 나랑 키가 비슷하고 얘기하는 원급 비교입니다. 근데 넌 나만큼 키 크지 않다 이러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내가 너보다 더 크다고 똑같죠. 됐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냐 뭐냐, 원급 비교를 꼭 원급 비교는 똑같을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원급 비교인데 생긴 건 원급 비교인데 내용은 비교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비교 파트에서 어려운 게 뭐냐,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파트를 공부해야 되냐, 최상급 표현을 또는 비교급 표현을 비교급만 가지고 비교급 하는 게 아니고 원급으로도 비교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말로 뭐 에베레스트산은 세계에서 어떤 산이라고 내가 쓸 것 같아? 그렇죠. 가장 높은 산이다. 이러면 이게 최상급 표현인 거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이래도 되죠. 똑같은 얘기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급으로 최상급을 한 건데 이거는 요거 보세요. 이거 비교급이죠.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컨트롤 C.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은 세계에 없다. 이것도 에베레스트 산이 또 이 세 문장에 계속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고 이거는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고 이거는 원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다고 한 거죠. 오케이. 최상급인데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한 거죠. 그렇죠? 최상급 표현이 가능한 게 총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선택지 시험 문제 몇 개? 5개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어떤 최상급 뭐 어떤 글 속에 있는 어떤 글 속에 있는 최상급 문장에다 밑줄을 딱 걸어놓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밑에 문제 뭐겠어? 이 문장과 똑같은 뜻이 아닌 걸 고르세요. 이랬단 말이죠. 뭐가 너무합니까? 이거 다 뭐야? 한글 문제인데, 한글 문제. 우리말이잖아, 우리말. 당연히 영어로 나오죠. 이걸 영어로 한다고, 영어로. 네, 그건 너무한 것 같네. 뭐가 너무합니까? 해석하면 다 풀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파트에선 뭐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똑같은 표현을 한 가지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익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파트 비교 파트를 임해야 합니다. 생각 뭐 때문에 그러냐,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이게 이러한 문제가 비교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럼 난이도 높은 문제 정복해야죠.
계속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문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문법은 끝이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문법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다? 중 1, 2. 그 중에서도 중 2. 전치사가 제일 끝이에요. 이 책에서. 예. 그 다음 책에서는 뭐? 그 다음 책은 순서를. 네, 중 2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시제부터 할 거고, 현재 완료 시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책은. 제일 어려워서요? 아니요. 여러분 교과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챕터 미리 보기 좋죠. 그래서 비교란 뭔가, 비교란 몇 개 사이에 비교할 수도 있고 둘 사이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 사이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둘 사이에 비교할 때는 원급 비교나 또는 비교급 비교를 씁니다. 근데 둘보다 많아지면 그때는 뭐 그 이상의 개수를 비교하면 그때는 최상급을 씁니다. 최상급 비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이란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니네 너보다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그렇죠? 여러 명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비교했을 때 둘 사이에 더 많으니까 더, 이런 비교급 표현은 둘 사이입니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무슨 시나 무슨 시를 사용해서, 어떤 시나 어찌 시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비교 표현을 하려면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면 비교 표현이 안 돼요.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 비교는 형용사나 부사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만들며 두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둘을 비교할 땐 원급이나 비교. 왜냐하면 누구, 원급 비교에 많이 들어간 건 만큼입니다. 만큼. 비교급 비교는 더입니다. 더하고 뭐뭐보다죠. 뭐뭐보다를 먼저 쓰는 게 낫겠네, 우리말. 뭐뭐보다 더. 그래서 이 표현은 A는 B만큼 이란 표현밖에 안 되잖아.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A보다 B가 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C를 넣을 자리가 없어. A는 B만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셋 이상을 비교하는 거. 셋 이상 비교하는 거. 자, 최상급 비교는 뭐뭐 중에 가장, 이란 말로 우리말 대표될 수 있죠. 그럼 뭐뭐 들 중에잖아. 내 친구 들 중에 네가 제일 못생겼어. 그런 거. 됐습니까? 내 친구들 두 명밖에 없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 두 명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반에서 네가 제일 못생겼어. 그런 거. 옛날에 친구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표현이 그렇단 말이야. 자, 원급 비교는 A는 B만큼 못생겼어. 둘이 비교했잖아.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뭐만큼. 그럼 비교는 왜 둘밖에 안 돼? 뜻이 누구누구보다 더니까 A는 B보다 더 못생겼어. 둘 비교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셋 이상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 왜? 뭐뭐 둘 중에 가장. 또는 어디 어디에서 구미, 네가 구미에서 제일 못생겼어. 그쵸? 50만 뭐 정도에서 비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좋아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거 어휘 부분이라 했죠. 어휘 부분 단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규칙표나 뭐 이 아까 얘기했죠. ER이냐 뭐 more most냐 아니면 이렇게 불규칙이냐. 그래서 thick thicker thickest short shorter shortest. 그다음에 popular more popular most popular. 그리고 딱 얘는 ER이야. 얘는 뭐 most more야 이런 거 아니고요. 둘 다 하는 애도 있습니다. simple 같은 경우에 simple simpler simplest도 되고요. more simple most simple도 씁니다. 그냥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뭐를 읽었는데 심플러를 만났어. 그럼 당연히 심플의 비교급이 더 간단한 이란 뜻이라는 거 알겠죠.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뭘 심플이라는 걸 만났어. 이거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심플러를 만났을 때, 아, 저게 더 단순하니구나. 뭘 심플 만났어? 아, 저것도 더 단순하니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bad, worst, worst 뭐 옷 잘 입는 사람을 보고 무슨 드레스라 그래? best 그랬어. 못 입으면 worst 그렇죠. 여기 있네. best하고 worst하고 됐습니까? best dresser, worst dress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many more, most, 뭐 little less, least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이 부분은 문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 문장.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니까 A와 B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여럿이라 했죠. 뜻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뭐만큼 뭐뭐한 A는 B만큼 뭐 어제는 오늘만큼 춥다. 됐습니까? 어제는 오늘만큼 더웠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A와 B를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죠. 뭐뭐만큼 뭐뭐한. 오케이. 그래서 이걸 줄리라고 읽진 않겠죠. 뭐예요? July is 읽어볼까요? 시작. July is as hot as August. July는 August만큼 핫하다. 7월은 8월만큼 덥다. 뭐와 뭐 A인 July와 B인 August 둘을 비교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ER이나 그 다음에 뭐뭐보다란 뜻 than인데 제발 이거하고 구분 좀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3종 세트로 바뀌죠. So if so, after that, at that time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런 다음이죠. 이건 비교하세요. 비교해서 주의하세요. than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엉뚱하게 이거 뚝서놨는데 뭐 모르고 지나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호주가 더 크다. is larger. 뭐보다 than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하죠. the best.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리고 뭐 수학공식처럼 써놨네? 예. 오케이. 자.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문법은 끝이 있어요. 영어는 끝이 없잖아요. 뭐, 근데, 끝이 있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막 영문학 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끝이 없을 거고요. 아니, 그럼 수학은 그래도 답이 있잖아요. 정해진 답이. 네. 풀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는? 응. 풀면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수학은 한국어 문제, 한국어로 나오잖아요. 수학 문제가 영어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치. 그 영어는 그거잖아. 외우면 그만인데, 수학은? 외워도 풀어야 돼. 아, 영어 수학도 외워야 돼. 어, 뭐 외우고 그래 풀어야지. 영어도 외우고 풀어야 돼. 둘이서. 자, he is the tallest 우리 반에서. He is the tallest 내 친구들 중에서.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My class를 쓸 건데 뭐 my class일까? My clas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n 아이고야 in my class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뭐 내 친구들 중에서 하기 전에 뭐뭐 중에 하나가 뭐죠? 뭐뭐 그렇죠. One of 복수명사였죠.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친구들 중 한 명인 거고요. 이게 왜 했느냐? 자, 내 친구들은 my friends죠. 그렇죠? 그러면 뭐 my friends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어떨 때 최상급 뒤에 in이 오고 어떨 때 최상급 뒤에 of가 오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가장 어떻다 할 때는 in이나 at을 쓰는 거예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둘 중에서 할 때는 of를 쓰고 여기 당연히 무슨 명사 와야 되겠어? 복수 명사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뭐 외울 대상이 아니야. 뭐 어떤 애들은 막 외워요. 더 최상급 뒤에 in 단수명사, 최상급 뒤에 of 복수명사 막 이렇게 막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 그래 뭐 외운다고 말리진 않을게. 근데 그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거 어디서잖아. 어디서 구미에서
in 구미 더는 안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in 코리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in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들 중에서는 of 누구들 one of 복수명사가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쓰고 of 쓰는지 가르쳐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Christmas is the busiest time of the year. 됐습니까? 선생님 of 뒤에 단수명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of all times 라는 뜻이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time은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기란 뜻입니다. 모든 시기들 중에서 됐습니까? 가장 바쁜 타임이다, 시기다. 이거 뭐 시간이란 뜻 아니에요. 어떤 시기란 뜻이에요. 번 횟수도 아니고요. 어떤 기간, 어떤 뭐 행, 이벤트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요. My car is faster than you.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왜 틀렸을까?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그건 그냥 뭐, 스펠링 실수고요. 그래. 이 문장도 여전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왜 틀렸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은, 자,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비교 대상이. 됐습니까? 이거는 자동차하고 사람을 비교했어. 당연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잖아. 야, 내 차가 네 차보다 더 빨라. 어? 내 차 포르쉐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My car is faster than you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항상 동급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비교 대상이 항상 동급이라야 됩니다. 응? His job is harder than her. 이것도 틀렸죠.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그의 일이 그녀의 일보다 더 어렵다라는 힘들다라는 얘기 하고 싶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Hers 하든지 her job을 하든지 됐습니까?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해석 잘해요. 그렇죠. 그의 일은 그녀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그의 일은 그녀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쓰잖아. 그럼 맞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절대로 안 맞다. 됐습니까? 네. 일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일이 힘든 정도하고 그렇죠. 사람이 걔 좀 그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힘들잖아.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동급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고급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떡밥 좀 던져 드렸고요. 됐습니까? 자, 뭐 원급, 비교급, 최저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모르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휘라고 하는 거 단어들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ER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뭐냐, most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좀 짜잘부려한 것들 있습니다. 뭐 small, smaller, smallest고요. 뭐 E로 끝났으니까 또 EER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R과 ST만 붙인다. Large, larger, largest. 그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애가 생긴 게 썰렁하게 생겼어. Hot 같은 애들. Hot, hotter 할 때 T 한 번 더 쓰죠. Big, bigger, biggest 마찬가지. 마지막 글자 한 번. 그 단모 단자랍니다. 단모. 그러니까 요거 모자라. I하고 I가 모음 하나, G가 자음 하나니까 핫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녀석 애가 생긴 게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Y로 끝나는 경우에 happy, happier, happiest.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뭐 모르고 이렇게 썼어. 뭐 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어? 어디가 틀렸을까?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자음 플러스 Y.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S 붙이는 규칙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S 붙이는 규칙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뭐 아닌 점도 있고 그렇죠? ing 붙이는 규칙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ul, ous 뭐 이거 와 이거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어 외우고 싶으면 외워 말리진 않을게.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beautiful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 뷰티풀러? 뭔, 저, 뷰티풀러라고 내가 얘기해본 바야, 소위. 결국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입이. 입과 눈이,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있나? 뭐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본 적이 없지,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뭐, famous, 여기 있네, famous는. 뭐, famous 있는데, 뭐, famous. famous? 뭐야, 이건 도대체? 이거 본 적 없는데,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interesting 하겠네. interesting에 뭐 interesting girl 본 적 있나? 없잖아. 맞습니까?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이브 뭐 effective 이런 거 하면 되겠네. effective 효과적인 어? effective 이런 거 본 적 있나? 없는데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인 effective가 효과적인 예. EFFECTIVE, effective. 효과가 좋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그렇다. 그냥 뭐, 이음절 단어와 삼음절 이상. 아, 이거 외워야 돼요. 저 음절도 모르는데, 니들 뭐. 음절 모르잖아. 그렇죠? 이거 몇 음절이에요? 어. 몇 음절입니까? 이름, 오, 안에? 이름절입니다. 그렇죠? 이름절이죠. 그쵸? 그 다음에 몇 음절일까요? 그렇죠. 이음절이죠. 오, 좀 아는데. 이음절이죠. 그쵸? 몇 음절일까? 그쵸. 삼음절이죠. 그쵸? 그 다음에 몇 음절일까? 이름절. 자, 흔히 음절을 모음의 개수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는 모음인데 영어엔 모음이 아닌 애들이 있어. 내가 초딩들한테 이거 이제 뭐 가끔 조금 일찍 오면 막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거 읽어봐 뭐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림이라고 있는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이거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모음이. 그렇죠? 내가 이거 왜 안 쓸까? 영어에 이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의소리. 의소리가 없어, 영어에는. 알겠습니까? 그 얘는 자음이야. 어, 선생님, 어 들어있네. 얘 이응 썼잖아. 이응 썼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뭐, 일단 뭐 얘들, 뭐 아니다, 얘들. 모음 아니다, 뭐, 워, 왜, 이런 건 모음 아니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영어에는 으가 없다. 그리고, 이응이 없는데, 받침 이응, 영어에 받침 이응은 있는데, 앞에 쓰는 이응은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뭐, 자음 모음 개념인데요, 뭐.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애가 생긴 게 좀 길어. 그쵸? 애 생긴 게 좀 길면, 뭐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긴 형용사, 뭐, dangerous, 뭐, 이런 건데. dangerous도 ous로 끝나버리네? 뭐, 어쨌든. dangerous 좀 길잖아, 그치? 그쵸? 뭐, poisonous, 뭐, 이런 거 해서 poisonous, 뭐. 그런 게 있다. 그럼 poisonous. 이상하잖아. more poisonous, most poisonous.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국, 이제, 눈과 여러분의 입이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플러스 ly 형태의 부사. 자, 형용사도 지금 이제 얘기할 때 형용사와 부사가 비교해 사용된다 했죠. 근데 ly에 끝난 부사들은 원급 앞에 more나 most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이 얘기입니다. easy의 비교급은 뭐야? easier 그 다음에 easiest였죠. 형용사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부사로서 형태가 어떻게 되고 easily가 되고 그러면 어 여기 자음 플러스 y니까 이 y를 i로 바꾼 다음에
장 플러스 y니까 i로 바꾼 다음에 lyer을 붙이면 되겠다. 뭐 is littler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more easily, most easily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결국 뭐 more easily 이런 것들, most easily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눈과 입이, 입이 하면 귀가 같이 하겠죠. 입과 귀가, 눈과 해야 될 것들 학습입니다. 얘들 뭐 형태를 알맞게 고쳐봐라 라는 문제들이고요. 여기 뭐 어려운 어휘는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알맞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뭐 어려운 어휘는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 있을 건데 뜻 모르면 찾아오세요. 플러스 반대말. 이건 내가 여러분 전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제 아까 규칙적인 규칙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냥 통째로 외워라. 마치 동사에서 풋풋풋 컷컷컷 뭐 추즈 초즈 초즌 했듯이 그건 동사의 3단 변신이었고요.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 badly, worse, worst, ill, worse, worst. 오케이. 지금 바로 안 하고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려고. 그 다음에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는 여러분 별로 못 만나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은 더 적은 최소의란 뜻입니다. 이게 최소의.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뭐 해봤자 여러분들 여기 덧붙일 거는 뭐 몇 개 없어요. 진짜요? 예. 몇 개 없어. 그래서 따로 뭐 그 카드까지 만들 건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하는데 마음도 안 해요. 별로 없어요. 어휴. 자 미리 그러면 떡밥을 좀 던져 드리면요. 없잖아. 2학년 때 더 붙는 거 없네. 요거 더 붙는다. 요거 far. far는 근데 좀 조심해야 돼. far는 far, farther, farthest도 있고 far, further, furthest가 있는데 far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느 뜻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도 되고 더욱 이런 아 훨씬도 되고요. 그래서 더욱 어 기억하고 있네. 오. 더욱이라는 뜻도 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뭐 요정도 요거 하나 더 붙네요. 요거 아까 나왔던 거다 이게 다. 그쵸?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bad, worse, worst, badly, worse, worst, 뭐 little, less, least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see you later 할 때 later 많이 봤죠? 그쵸? 그렇죠? 더 나중에 보자 이 말이죠. 지금보다 더 이후에 보자. see you later. 오케이.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얘랑 얘랑 또 같아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레터죠 이건. 됐습니까? 그런 것들 빨리 극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꿀은 설탕보다 더 좋고 빌은 형보다 더 많이 먹었고 에이미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고 그의 습관이 내 습관보다 더 나쁘다. 그녀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돌아왔다. 여기 경주가 또 저기 저 밑에 있는 동네 이름 아니야? 됐습니까? 네. 경주 갔다 늦게 왔다는 얘기인가? 이런 거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죠. 그다음 원급 비교입니다. 원급 비교. 이제 지금까지 어휘였고요. 지금부터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원급 비교는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된다? 누구누구만큼 뭐뭐 한 또는 뭐뭐 하게 해줘. 이건 뭐 제대로 쓰면 누구누구만큼 어떤 이나 또는 누구누구만큼 어찌 됐습니까? 이런 뜻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급 비교다.
그래서 A는 B만큼 뭐 좋다. A는 B만큼 차갑다. 둘을 비교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둘을 비교하여 정도나 상태, 대상이 같음을 나타내는데요. 뭐가, 이거는 not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not이 들어가면 누구는 누구만큼 뭐 하지 않다니까. 자, 이거는 결국 무슨 표현으로 바뀐다? 형태는 뭐지만, 형태는 원급이지만 내용이 비교급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태는 원급 비교지만 not이 들어가게 되면 비교급 비교가 됩니다. 자,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요. 누구누구만큼 뭐뭐한일 때는 as와 as 사이에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서 너만큼 빠른 as fast as you 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as fast as you 너만큼 빠른 너만큼 빠르게 됐습니까? 뭐 your head is as hard as a diamond 한 뭐예요? your head is as hard as diamond 네 머리는 as hard as diamond 네 머리는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다 돌대가리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your heart, your head is as hard as diamond 이거 head하고 다이아몬드를 비교한 거죠 단단하다고요, hard. 금강석. 오케이.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갔을 때는, 자, not이 없을 때는 앞에 있는 as를 so로 못 바꿉니다. 하지만 not이 들어가면 not as, as도 되지만 not so, as도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요.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거 not이 없는데 이거 so 만들어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문들을 익히면서 감을 잡아야 되겠죠. 먼저 케이트부터 읽어볼까요? Is as kind as her sister. 됐습니까? 케이트는 케이트의 시스터만큼 친절하다. 됐습니까? 아, 둘이 친절한 정도가 비슷하다. 따로 공부하려고? 지민이?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케이트는 her sister만큼 kind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good for 그렇죠 뭐뭐 애이롭다죠 be good에선 잘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한번 보겠어 swimming is as good 수영은 달리기만큼 좋다 됐습니까 그렇죠 너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은 달리기만큼 좋아 됐습니까 수영은 달리기만큼 좋아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뭐라고요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as가 그래서, as가 무슨 뜻이다? 뭐뭐, 만큼. 이런 뜻입니다. 뭐뭐만큼. 그리고 여기에 as는 very의 의미예요. 의미는. 근데 very를 쓰면 안 됩니다. 의미는 매우.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s가 뜻이 되게 많아요. 사실. 별 관심 없죠. 에즈가 뜻이 만큼 어쩌군. 됐습니까? 그 중에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총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란 뜻을 갖고 있다. 뒤에 있는 에즈가 그 뜻입니다. 앞에 있는 에즈는 그 뜻이 아니고요. 달리기만큼, as running. 그녀의 시스터만큼, as a sister. 그 외에도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매우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ot을 들어왔을 때 so로 읽어볼까요? 이번 as 말고 India부터 시작.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뭔 소리야? India is not so big. 인도는 만큼 크지는 않다. 누구만큼? 중국만큼 보다라고 하면 안 돼. 뭐 보다라고 해도 뭐 의미는 통하겠지만 우리는 원급 비교에서는 보다라는 말 안 쓰고 만큼이란 말 할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에 만큼 말고 보다라는 말은 좀 이따가 비교급 할 때 쓸 겁니다. 자, India is not so big as China를 해석을 다 쓰면 이 파트는 해석을 해놓고 다른 우리말로 바꾼 다음에 그 우리말을 영어로 거꾸로 바꾸는 거.
그럼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중국은으로 시작해볼까? 똑같은 내용인데 중국은 인도보다 더 크다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not이 들어가면 무슨 급 비교, 내용상 뭐하고 똑같다고 비교급 비교하고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심하다 지민아. 아 이거 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구나. 어, 중국은 인도보다 더 크다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China is bigger than India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India is not as big as China는 China is bigger than India 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이 파트에서 똑같은 표현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아 중국이 더 커.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다.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아 중국이 더 커. 똑같은 얘기 두 번 한 거죠 방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China is bigger than India.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n doesn't swim as well as his brother. Ben은 수영을 만큼 잘하진 못한대죠. 누구만? Brother만큼. 그렇죠. 남자 형제만큼. Brother만큼. 뭐 Brother만큼이라고 해버리죠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 His 바로 가보겠습니다. His brother swims well의 비교급을 써야 되겠죠. Better than Ben. His brother가 Ben보다 수영을 더 잘한다. Ben은 형만 형이라고 할게 그냥. Ben은 형만큼 수영 잘 못해? 형이 더 잘해. 똑같은 얘기 두 번 한 거잖아. Ben은 수영만큼 형만큼 못해? 배 형이 더 잘해. 형이 더 잘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는 꼭 원급만 표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생긴 건 원급 비교인데 내용은 비교급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됐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문장에 밑줄 쳐놓고 얘랑 의미가 같은 거 골라라라는 문장이 나온다고요. 문제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있는데요. 뭐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2, 3, 4, 5 중에서 답이 둘인 게 있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답이 둘. 이 빈칸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응? 모르겠어요? 그쵸? 걔들은 그쵸? 뭐 갈로 해서 뭐 요것도 쓰고 저것도 쓰든지. 됐습니까? 지민아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지? 그렇죠. 어, 지민아 몇 번인데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두 개일 수 있어? 못 찾았습니까? 몇 번일 것 같아? 그렇죠. 4번하고 5번이 답이 두 개일 수 있죠. 그럼 다시 지민아 왜 4번과 5번에 답이 두 개일 수 있을까? 승빈아, 왜 4번과 5번은 답이 두 개일 수 있을까? 다 똑같이 지금 세 명이 똑같이 수업을 들었잖아, 그치? 그쵸? 똑같이 수업을 들었어, 분명히. 그쵸? 지금 내가 비교를 하고 있죠. 그쵸?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 셋을 비교하고 있죠, 그쵸? 요렇게 요렇게 비교하고, 뭐, 요렇게 요렇게 비교하고, 요렇게 요렇게 비교하고 있죠. 둘이 원급 비교고요. 그쵸? 최상급 비교일 수 있고요. 이렇잖아. 왜 그럴까? 똑같이 수업을 했는데? 여기 이거 뭐예요? 여기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일 수가 있지, 4번하고 5번은. 수업시간에 도대체 뭘 듣고 있습니까? 수업시간에 끝을 내! 어? 지민이 너 집에 가서 또 복습할 거야? 어? 뭐 그럼 선생님이 뭐 쓸데없이 뭐 맨날 유튜브 올려놓잖아 그치? 왜 자꾸 올려놓을까 내가? 복습하라고 올리는 거 아닌데요? 이 재미없는 거 복습할래 너? 그 수업시간에 끝을 내! 어?
뭐 여러분들 뭐 하루가 48시간인 사람들처럼 그 수업을 합니까? 응? 맨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 끝을 내세요, 그냥. 응?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안의 말 어쩌고저쩌고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뭐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오케이. 뭐 딜리전트 반대말 하면 뭐 생각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끝을 내세요. 뭐 이렇게 시간 많다고. 복습할 자세로. 난 꼭 복습을 할 거야. 응, 그러니까 복습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